안녕하세요. 다이카오스입니다. 이름 한번 볼까요? 미니서라, 이름 로즈랍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신상입니다요. 조그마해요. 미니라서 그런지, 요렇게 좀 작은데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모델로 꽃이 이렇게 피었고요. 갈 때는 요런 상태로 간답니다. 요거보단 조금 더 좋지요. 그런데 꽃 봉우리가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요렇게 안 올라온 것도 있다고 해요. 먼저 주문하시면 꽃대가 요렇게 생성이 돼 있는 걸로 먼저 보내신답니다. 오늘은요, 일산 백석동에 처음처럼에 왔습니다요. 수종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오늘도 빠르게 출발합니다. 로비산란입니다. 밥좀 보세요. 지금 이제 촉이 이렇게 개화가 되는데 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꽃은요, 겹으로 이렇게 핍니다. 산란이 흰 산란, 묵은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핑크가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또 예쁘죠? 밥이요, 대단합니다요. 이거 좀 보세요. 꽉차 있습니다. 요거는 분홍 산란 묵은둥이 7,000원입니다. 분홍 산란입니다. 학이무 산란입니다. 12,000원이고요. 자, 산란은요, 받아보시면은요, 탈탈 털고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요. 처음토에 약간의 마사를 조금 첨가하시고요. 흙을 조금만 10%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 해보세요. 잘 삽니다. 활착도 잘 되고요. 자, 꽃이 이렇게 시작이잖아요. 털고 하셔도 괜찮아요. 만주부꽃입니다. 자, 이렇게 핍니다요. 모델님이시고요. 자, 요게 상품입니다. 25,000원입니다. 묵은주입니다요. 밥 촉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인터넷에 보면 몇촉안 되는 것도 3만원입니다요. 요거는 그냥 요 처음토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받아보시면요. 예쁜 화분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많이 안 털어도 돼요. 플라멩고 앵초입니다. 아우, 우리 집에도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아침 방송에서도 보셨죠. 자, 요건 묵은주입니다요. 5개밖에 없답니다. 18,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올해 요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왔고요. 요런 게 많아요. 자, 가격은 8,000원이고요. 요것도 예쁘죠? 자, 토종앵추인데요. 묵은주입니다요. 밥좀 보세요. 요즘 신상으로 나오는 거두 포트 양보다 더 됩니다요. 사장님, 요거는 작년에 거 묵히셨답니다. 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4,000원입니다. 페랭이입니다요. 흑심 페랭인데요. 신상이랍니다. 신종이랍니다. 개량을 조금 좀 했나 봐요. 밥양좀 보세요. 엄청나게 많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를 아실 분은 아마 계실 거예요. 이름은요, 스타치스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이 요 굉장히 잘 됩니다요. 노지에 심으시면은 약간 좀 꽃이 키가요. 한 30cm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자랍니다. 받아보시면요, 살짝 정리하셔서 지금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요. 씨를 받아서 이렇게 발화를 해도 됩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설악 솜다리가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자, 저번에 했을 때는 요거 해서 올라온 데 얼마인데 뒤에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기 신기하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요. 그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흙이 좋잖아요. 옮기실 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요. 여름에 그늘에서 키우시면 돼요. 통풍만 잘 되는 데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설악 솜다리 16,000원인데요. 요 가격은요, 인터넷 가격보다 너무너무 저렴합니다요. 인터넷에 가격 꽤나 합니다. 요렇게 피는 아이는요,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월동이 된다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부에서는 요거 조금 좀 아리송합니다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요 월동이 된다고는 농장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3,000원입니다. 일본 물망초 원종입니다. 안에 요렇게 보시게 되면 꽃술이 5개가 요렇게 있죠. 자, 요거를 씨를 받아서 파종을 하면 실생이 돼서 나오면 요렇게 나옵니다요. 안에 요 무늬가 없어져요. 자, 요게 굉장히 귀합니다요. 일본 물망초 원종 요거 2만 원이고요. 꽃대가 요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미 꽃이 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요게 이파리가 조금 더 꽃대는 없어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요렇게 보내신답니다요. 굉장히 작아요. 요게 실제로요. 그 다음에 요거를요, 키우실 때 옮기지 마시고, 저는 그냥 요렇게 추천을, 그냥 요렇게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때까지요. 그리고 요거 실생은 3만 원인데요. 세포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지가 않아요. 리아트리스입니다. 보라색이라고 요렇게 달고 나왔어요. 여름에 꽃이 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받아보시면 툴툴 털고 그냥 심으세요. 노지에다가. 키가 큽니다요. 키 안배를 좀 잘하세요. 키가 한 80cm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요. 뒤편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가격 4,000원입니다. 델피늄입니다. 분홍입니다. 5,000원이고요.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5,000원입니다. 밤 양이 보라는 굉장히 좀 많아요. 분홍이 원래 6,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5,000원에 가는 겁니다요. 겹 터리풀입니다.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요. 5,000원짜리예요. 월동 잘 됩니다. 겹풍노초예요. 핑크색인데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자, 요게 중품인데 12,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풍노초 찐분홍 요렇게 되어 있어요. 12,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털어가지고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뿌리 좋죠? 자, 요거는 밤 양이 요 정도 되는데요. 궁금해 하실까봐 요거 하나 갖다가 제가 분갈이 하나 해드려 볼게요. 뿌리를요, 털어봐 드릴게요. 흰떡 참남성이요. 아우, 우리 집에 너무 이쁘게 피고 있죠? 자, 요거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요. 24,000원인데 요거 2만 원에 나갑니다. 자, 우리 집에 피고 있는 거요. 너무 신비하게 잘 피고 있어요. 대만 방울세란이 노랑이 나왔답니다. 세상에, 이거 노랑 꽃을 보지를 못했어요. 가격 22,000원이고요. 알갱이 굉장히 큽니다요. 노랑입니다. 처음 봅니다요. 크로바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름은 백두산 괭이밥인데요. 겹이랍니다. 우리 집에 홀꽃이 한참 피었잖아요. 요 4만원이고 굉장히 귀하답니다. 자, 수량이요. 5포트밖에 없답니다.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겹으로 핀답니다. 우리 집에 피는 거는 홀꽃이었죠. 키가요, 한 60cm 정도 돼 보입니다. 손수건 나무랍니다. 요렇게요. 꽃을 저는 처음 봅니다요. 영상 찍으면서 손수건 나무라는 거를요.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4만 원입니다. 받아보시면은요,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됩니다. 요즘은요, 다잘 됩니다. 걱정 안 하시고 심고서 물만 잘 주면 됩니다. 위성유라고 합니다요. 3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예전에 저 요만한 거 갖다가 화분에서 키우다가요. 지금 노지에 있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양지 쪽에 좀 심어주세요. 우리 집은 음지가 돼가지고 꽃이 피면 그렇게 화려하게 피지는 않아요. 약간 양지 쪽에 심어주세요. 탈탈 털고 심어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중국 버드나무 위성유라고 합니다. 랜덤 삼지입니다요.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아주 예쁩니다. 요런 거뭐 굉장히 귀한 수종이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수종이 고급 수종이라고 이렇게 농장에서 말씀하셨답니다. 한번 보세요. 요것도 핑크 샴페인 아닙니다. 요거요. 또 다른 이름 있어요. 사장님은 아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것도요. 색감이 아주 오묘합니다. 저 요런 거 처음 봐요. 요런 삼지요. 자, 선착순으로 먼저 요렇게 이제 개화가 이제 요 정도 됐어요. 한 판에서. 요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 먼저 선별해서 보내신답니다요. 요런 거 아직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주문한 순서대로 요렇게 간답니다요. 올라온 것대로. 한 판에서요. 지금 꼽힌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주문 순서 있죠? 그거대로 요렇게 해서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렇게 한 판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렇게 꽃망울이 올라오는 요런 추세입니다. 화이트킹 삼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묵은지입니다요. 엄청 묵었어요. 자, 요거는 받아보시면요. 꽃다 보시고 건드리세요. 자, 6만원이고요. 옮길 때는 화분을 좀 넓적하게, 높이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요. 넓적한 화분에 해줘야지 번식 잘 됩니다. 핑크 샴페인 삼지입니다요. 화분에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꽃대가 올라온 게 보통 10촉 이상인데요. 요게 한 15촉 올라왔는데요. 계속 올라옵니다요. 밑에도 이렇게. 굉장히 묵은주라고 합니다. 7만원입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요. 15,000원짜리도 이게 굉장히 묵은 거예요. 꽃대가 벌써 하면 3개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월동은 굉장히 잘 됩니다. 화분채로도 월동이 잘 돼요. 심으실 때 화분 이렇게 높이해서 넓적하게 심어야지 번식이 잘 됩니다. 체르타트 삼지입니다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 깔끔하고 예쁩니다요. 15,000원입니다. 석영 삼지입니다. 15,000원이고요. 묵은주입니다요, 요것도요. 석영 삼지입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많이 이쁘게 피고 있어요. 오렌지 퀸 삼지입니다. 25,000원인데요. 묵은주입니다요. 꽃대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많이도 올라오고요. 묵은주라서 이거 가를 때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옮기셔야 됩니다. 당분간 꽃 보실 때는요, 바깥에만 흙을 보충해서 꽃 보시고 나중에 건드리세요. 꽃다 보고 난 다음에요. 요것도 촉수가 굉장히 많지요. 릴라피 삼지입니다. 2만원이고요. 릴라피 삼지입니다. 엄청 예쁘죠? 빈카 마이너는 요게 저기 하늘색 청색으로 나는데 요거 완전히 보라색이죠? 요게 이름을 제가 알았는데요. 이름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빈카 요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데요. 15,000원인데요. 한번 밥좀 보실래요? 묵은주가 돼가지고요. 밥이 엄청 좋아요. 중부에서요. 월동이 잘 됩니다. 우리 마당에 노지에서요. 빈카 마이너가 청색으로 피는 거 지금 꽃이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자, 중부에서 월동 잘 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쭉 길이가 올라갔는데요. 꽃송이가 지금 벌써 맺히는지 이렇게 이상해져 있어요. 여름꽃이라고 합니다. 만죽 가는잎 잔대라고 합니다. 6,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자, 노지에서는요, 요렇게 잘 자란답니다요. 꽃이 지난주에 핑크가 있었는데요. 개화가 요렇게 됐어요. 수양심산해당 9만원인데요. 밑으로 화살표가 요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수양입니다. 수양. 이렇게 늘어지는 요런 수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요. 똑같은 품종인데 키가 조금 더 크죠? 목대도 훨씬 좋습니다. 13만 원인데 밑에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단품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은요,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요. 이걸 바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화분을요 크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밖에서도 이렇게 월동을 시키더라고요. 높이도 조금 좀 있고 요렇게요.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단독 같은 데서 제가 이거를 키우는 걸 봤어요. 근데 화분을 좀 큰 거 있죠. 막 시루 같은 화분 이런 데다 키우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홍개불나무입니다요. 요거는 노지에 심으면은요 요렇게 봄에 요렇게 꽃이 피어서 굉장히 예뻐요. 요건 하우스에 있어갖고 지금 꽃이 피는 거지. 노지에 있으면은요 다음 달쯤에 요렇게 피어요. 우리 지금 마당에서도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깜찍하죠. 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 키가요 쭉 뻗어가지고 한 60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인데 12,000원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흙이 좋아요.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빼가지고 이렇게 싹 정리하셔가지고요. 지금은요 노지 심을 때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살아요. 툴툴 다 털고 해도. 근데 물을 잘 주셔야 돼요. 심고요. 철포백합입니다. 묵은주입니다요. 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향기가 좋습니다. 꽃피면. 철포백합이고요. 은행잎 조합입니다. 이파리가 은행잎을 닮아서 은행잎 조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은행잎 조합은 다른 조합보다 선이 이렇게 예쁩니다요. 이렇게요. 보시게 되면 어때요? 선이. 아주 이렇게 운치 있게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는 1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6,000원짜리입니다. 깜찍이요. 베란다에서는 이런 거 키워볼만 하겠어요. 작아가지고요. 꽃은 눈 내리듯이 이렇게 핍니다. 작은 것도요 꽃 다 맺혔어요. 요게 꽃이요 아주 수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송알송알송알송알이요. 요것도 선이 굉장히 예쁘죠. 요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거는요 항아리 큰 거 단독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항아리에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예뻐서 꽃이 이렇게 송알송알송알 피면 굉장히 또 예쁩니다요. 공조팝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공조팝은요 공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피어서 이름이 공조팝이에요. 꽃이 필 때는 이렇게 핑크가 들어오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핑크가 조금 남아있긴 하죠. 설유화가요. 핑크 설유화 말고 하얀 설유화는 이렇게 핑크가 안 들어옵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한 80cm 정도 되고요. 밤양도 굉장히 좋고 흙도 굉장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3만원입니다. 노랗게 피는 황철쭉입니다요. 밥은요 굉장히 좋아요. 키는 한 50에서 60cm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5만원입니다. 월동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잘 됩니다. 자,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져 있어요. 이중 투겹으로 이렇게 핍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라즈 쯔쯔즈입니다. 1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갈 때는요 상품이 요런 상품으로 갑니다. 꽃마을이 요렇게 맺혀져 있죠. 요게 흙이 모래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토에다가 마사 좀 섞으시고 흙 조금 섞어 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요 운젠 쯔쯔즈입니다. 분홍색인데요 요게 꽃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쯔쯔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무는요 굉장히 묵은주입니다요. 35,000원짜리 요건 분홍이고요. 자, 요거는 흰색입니다. 흰색은요 상대적으로 나무가 조금 더 커요. 이렇게 가격은 35,000원입니다 겹 대모루입니다. 약간 아이보리 톤이 요렇게 있긴 해요. 근데 흰색으로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보라로 해주세요. 여기 요 꽃색으로 해서 보라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노랑색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분홍으로 해주세요. 핑크로 해주세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밤양은 요 정도고요. 가격은 7,000원씩입니다. 4종인데요.
47이 28, 28,000원이죠? 세트로 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렴하게 드린답니다. 무스칼입니다. 무스칼이 요즘 굉장히 이쁘죠? 인물 납니다요. 요거 노지에 심으실 때 그냥 요렇게 해서 살짝만 정리해가지고 월동 잘 돼요. 노지에 심으실 때는 약간 좀 요렇게 저기 이 구근이 안 보이게 이렇게 묻어주세요. 그래서 안 캐도 돼요. 이거는요. 계속 그냥 묻어놓으면 됩니다. 곽꽃입니다. 핑크고요. 보라색이고요. 빨간색입니다. 저는 그냥 노지에 심었어요. 노지에 심었는데 뭐 추워도 잘 자라고 있거든요. 한 포트에 4,000원이고요. 3개 만원에 갑니다. 씨를 받아서 한번 파종을 좀 해보세요. 봄에 원래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수영이 굉장히 또 예쁘죠? 향기초롱입니다. 요거는 묵은주예요. 16,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향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유럽 금매합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가격 12,000원이고요. 노지에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꽃 탈착 잘 되고요. 잘 피고 있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참색 물망초가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온답니다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저도 키워보질 않았어요, 아직. 겹 페추니아입니다요. 흑진주입니다.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꽃이 피면 요렇게 바뀝니다. 상록 구절초 또는 사계 숙부쟁이 요렇게 부르는데요. 4,000원인데 월동 잘 됩니다. 야, 의아리 꽃 대단합니다. 제 주먹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큰 저기 꽃 처음 봅니다요. 의아리 꽃 이쁘기도 합니다. 가격 12,000원이에요. 빨간 의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요거는 받아 보시면은요, 일단은 있죠, 요 꽃을 좀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물에 얘를 담가 놨다가요, 살랑살랑 흔들면은 깔끔하게 털려요. 그러면은 화분에 심든 노지에 심든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살아요. 한여름에도 다 빨아서 심어도 잘 사는 아이가 이렇게 삽목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감목 클라마티스 엘로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면 꼭 종똥꿀처럼 이렇게 피는데 이것도 여기 약간 좀 하얀색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있죠. 작아요. 아직 이런데. 근데 밥은 뭐 엄청스럽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20,000원이고요. 요것도 받아보시면요, 바로 탈탈 털어서 그냥 노지에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관목 클레마티스 바이유요. 예. 자, 요거는 요 정도 되어 있죠. 작년에 제가 하나 가져갔던 거요. 우리 집에 벌써 하우스에서 꽃몽우리가 다 맺혀 있더라고요. 자, 가격 14,000원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어요. 클레마티스요. 자, 요렇게 피는 거예요. 1번 종통꿀 우아리 보라색으로 요렇게 피는 겁니다요. 가격 20,000원입니다. 자, 요게요. 여기가 굉장히 예쁘게 요렇게 핍니다. 2번 타이가입니다. 3번 매직 파운션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꽃사진이 요렇게 나왔는데 실물로 얘가 하나 피었는데요. 겹으로 돼서 아이고 너무나 오묘하고요. 아주 그냥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꽃이요. 만져보니까 아주 보들보들보들보들합니다요. 자, 나중에 요게 꽃잎이 다 피면 요렇게 더 개화가 됩니다. 겹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4번 카이저입니다. 꽃들이요, 거의 다 요렇게 꽃몽우리가 벌써 왔어요. 요렇게 해갖고 요 피려고 요렇게 있는데 너무 오묘합니다. 5번 앵쿠입니다. 6번 조세핀입니다. 7번 레베카입니다. 엄청 빨갛고 예뻐요. 2번부터요, 7번까지는
14,000원입니다. 키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요. 장미입니다. 오, 요건 진짜 이쁩니다요. 요거 배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1번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장미 요렇게 생겼고요. 3번인데요. 흑장미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4번인데 색감이요. 살몬색에서 요렇게 빛납니다요. 5번입니다. 자, 요렇게 보라색 톤이 도는 요런 장미입니다. 유럽 장미인데요. 크기는요. 아, 비슷비슷합니다. 14,000원이고요. 5종이고요. 자, 5종을요. 세트로 하시게 되면은요. 7만원이죠. 이렇게 만원 할인해 주신답니다. 아담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셔서 색깔별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장미 요거 받아보시면요. 툴툴 다 털고 분갈이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 잘 줘야 됩니다. 무늬 싹소름 12,000원이고요. 보라 싹소름이 꽃이 지금 없어요. 요런 상태고요. 자, 핑크 싹소름 요렇습니다. 5,000원씩이에요. 벌레잡이 제비꽃 엘롯입니다. 아, 벌레잡이 꽃들이 요새 분질을 해요. 이렇게요. 자, 12,000원이고요. 자, 요거 엘롯입니다. 티나 5,000원이고요. 기간모태가 있어요. 자, 기간모태 8,000원입니다. 에셀리아나가요. 4,000원이고 에셀리아나도 요새 분질을 해갖고요. 요거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은 버리지 마시고 옆에다 놔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번식이 됩니다. 짜보 돌단풍입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 짜보라 작은 종이잖아요. 작은 종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큰 거라고 사장님은 말씀하시네요. 5만원입니다. 홍정우 5,000원이고요. 원평소국입니다. 3,000원이고 월동 잘 됩니다. 자, 원평소국이고요. 다정큼나무입니다.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꽃이 조금 이렇게 지는 추세예요. 자, 여기 제 분갈이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고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잘 됩니다. 남부 해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붉은 병꽃나무입니다. 이제 꽃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요.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15cm 포트입니다. 근상 무늬병꽃입니다. 이파리만 해도 이렇게 이쁘죠. 근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4만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무늬병꽃이고요. 자,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 구근이 세촉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키아네라 알바 핑크입니다. 가격은 24,000원이고요. 호봄의 꽃입니다요. 묵은둥이죠. 우리 집에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요거 우리 집에 양은요. 요거 한 4배 정도 양 돼요. 작은 그 화분 채로 있죠. 월동도 잘 되는 아이예요. 요것도 굉장히 묵은주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정도 양이면 제가 구매했을 때 한 2만원씩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가격도 착합니다. 12,000원이고요. 화분채로도 월동 잘 됩니다. 무늬 하늘바라기입니다. 아주 무늬가 예쁘죠? 가격 12,000원이고요. 겹하늘바라기 오리오리라고 합니다. 요건 12,000원인데요. 우리 집에 매일 피는 아이 있죠. 그 아이예요. 정말 뭐 잘 핍니다. 요거는 받아보시게 되면요. 탈탈 털고 그냥 분갈이 저기 하시면 돼요.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무늬 하늘바라기 꽃입니다. 꽃은 요렇게 피고요. 이파리가 자엽입니다. 이름은 핑키 스피너라고 합니다. 12,000원이고요. 월동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요거는 밤양이 굉장히 많아요. 터리국화입니다요.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꽃은 한 6월, 남부에서는 한 6월, 중부에서는 한 7월 요 정도에 핍니다.
털이 국화고요. 빨갛게 피는 플록스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파리는 까무잡잡하고요. 블랙 레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만원인데요. 월동 잘 되고요. 플록스 중에 제일 아주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스테몬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4,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펜스테몬이 월동이 안 된다고 요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하얀색은 주로 잘 되는데요. 색깔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중부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온을 가랑잎으로 조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펜스테몬이 보통 요렇게 피는데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랜덤입니다. 빨간색 무궁화랍니다. 어쩌면 요렇게 빨갈 수가 있나요? 크기가요. 한 5cm 될똥 말똥합니다. 이렇게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겸 무궁화 레드입니다요. 12,000원이고 월동 잘 되고요. 받아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냥 탈탈 털고서 바로 그냥 노지에 심어 주세요. 계시 땅나무 샘이랍니다. 요렇게 해서 흰 꽃이 피고요. 요렇게 해서 가을에 단풍이 요렇게 살짝 드나 봐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이파리가 굉장히 또 예쁩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받아 보시면은요, 노지에 그냥 툴툴 털어서 심으시면 됩니다. 유매 7,000원이고요. 우리 집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각시성남입니다. 요렇게 피는 거는요, 이파리가 약간 좀 은엽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어요. 꽃은 요거 약간 좀 진하고 약간 요렇게 연하죠. 가격은 15,000원인데요. 두 개를 세트로 하시면 짠 25,000원에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고요. 꽃색이 또 달라요. 이렇게요. 찐분홍 각시성남 8,000원인데요. 3개 20,000원에 보내시는데요. 수량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답니다. 이제 요거는요, 빠른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꽃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블러드 라임이랍니다. 45,000원인데 4만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한 서너 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품입니다. 향기가요, 은은하게 납니다. 라임이 이렇게 달린답니다요. 독일 무늬 붓꽃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죠. 가격은 4만원이고요. 월동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촉수대로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데요. 한 촉짜리가 있고 두 촉짜리도 있어요. 두 촉짜리는 문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낮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엄청 예쁘네요.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무늬 붓꽃입니다.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있는데 받아 보시면요, 노지에 심으실 분들은 바로 심으시랍니다요. 가격 5만원이고요. 자, 꽃은 이렇게 피고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요. 이렇게 포트 작업이 돼서 입고되었답니다. 이름이요, 꽃 무늬 붓꽃이랍니다. 보라 플러스 흰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고요. 밤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흙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은 3만원이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와, 이쁘네요. 프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예뻐요. 밥이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제가 20cm인데요. 이렇게 촉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와, 정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보리사초가 요만큼 해갖고 쬐끔 나오는 건 봤는데요. 이렇게 무디기로 나온 건 제 처음 봅니다요.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요. 15,000원이고요. 흙도 좋죠. 자, 저기에 정원에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심으세요. 땅에서 이렇게 떠왔네요, 보니까. 납작보리 사초입니다요. 이렇게요.
꽃은요, 요렇게 피어요. 지금 몽아리가 이렇게 맺었는데요. 섬계야광이라고요. 꼭지 윷놀이에요. 8,000원짜리인데요. 키가 지금요, 한 70, 80cm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노지에 심으실 분들은 그냥 빼서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몇 포트씩 이렇게 물이 지어갖고 심어 놓으면은 가을에 빨갛게 열매가 열려요. 그것도 또 한 풍경 합니다. 월동 잘 되고요. 빨갛게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꽃몽우리가 이렇게 다 와 있어요. 분홍 떼죽나무입니다.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분홍 떼죽이고요. 겹 에키네시아 핫 파파야입니다. 24,000원입니다. 밥 좀 보세요. 포트는 작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밥이 좋죠. 받아 보시면은요, 바로 노지에 툴툴 털고 심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말씀 좀 드릴게요. 미니 벨이 있었고, 지난주에 미니 벨르가 있었죠. 제가 가져간 거. 자, 그런데 여기 그 직원분께서 요거 미니 벨하고 미니 벨르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좀 섞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간답니다. 미니 벨하고 미니 벨르하고요. 그 좀 조금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미니 벨이 주로 많고요. 미니 벨르는 고기에 조금 섞였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주문해 주시는데요. 밥량 굉장히 좋아요. 자, 요게 미니 벨르예요. 자, 요것도 굉장히 예쁘죠. 요게 지난주에 제가 하나 가져가고 싶었는데요. 요게 수량이 조금 적어가지고 제가 그 미니 벨르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요렇게 섞여 있다는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칸서스 모리스입니다. 이파리가 요렇게 예쁘죠. 가격은 3만원이고요. 요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요. 공기 정화식물이기도 하고요. 베란다에서도 요 입모양 때문에 많이들 요렇게 키우신다고 하십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인디언 앵초입니다.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흰색이고요. 12,000원이고요. 요거는 분홍색 인디언 앵초예요. 묵은주입니다요. 5,000원이고요. 분홍색이고요. 흰색입니다. 상록 의알입니다. 이렇게 녹화로 핍니다. 12,000원이고요. 켄트마이저 큰 꽃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꽃이 크죠. 여기 녹화에 비하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분홍 몬타나 의알이 이건 2만원짜리고요. 이거는 5,000원짜리예요. 자, 요거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요, 받아가지고요, 툴툴 털고 그냥 노지에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월동 굉장히 잘 돼요. 몬타나 의아리 꽃입니다. 벌레잡이 데빌레입니다. 7,000원이고요. 알소비아입니다요. 6,000원이고요. 알소비아고요. 라일락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빨간 라일락이랍니다. 레드 와인이랍니다. 키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아이예요. 14,000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1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미스김 라일락이고요. 분홍 말발돌입니다. 요거는 8,000원짜리예요. 제법 괜찮아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요. 요런 것도 받아보시면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툴툴 털고 노지에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분홍 말발돌이고요. 말발돌인데요. 꽃 좀 엄청나게 요렇게 하얗게 와 있죠. 약간 좀 근상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5,000원짜리예요. 말발돌이고요. 가지피기 매발톱입니다. 이것도 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12,000원짜리고요. 월동 잘 되고요. 10cm 포트에 입고 된 거 소품입니다. 4,000원입니다. 또
똑같은 거예요. 4,000원. 요거는 꽃이 핀 거는 12,000원입니다. 장미 매발톱입니다. 4,000원이고요. 의아리 매발톱입니다. 보라색만 지금 있습니다. 키가 조금 좀 있어요. 7,000원입니다. 장미 매발톱, 의아리 매발톱 두 가지를 하면 11,000원인데요. 2,000원 할인해서 9,000원에 보내드린답니다. 세트로 하실 시에요. 이 이쁩니다요. 아이고, 또 요것도 이쁘죠? 알프스 안개피랭이 핑크입니다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애기동국입니다요. 햇볕이 좋은 쪽에 심으면은 굉장히 핑크가 많이 들어옵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초연초입니다요. 자, 이게 원래 8,000원짜리인데요. 7,000원에 보내드리잖아요. 세포트 이렇게 2만원에 가고요. 빨강이에요. 빨강 초연초 12,000원짜리고요. 핑크 초연초예요. 자, 요거 제가 분갈이 영상 있어요. 요거 12,000원이고요. 노랑도 12,000원, 블루도 12,000원인데 아직 꽃이 안 왔어요. 요렇게 생성 중입니다. 이쁘죠? 자, 아리스토 로맨스입니다. 18,000원인데요. 15,000원 요렇게 갑니다. 한 점 있어요. 요거는 한 점 딸랑 있어요. 로비타 클래식 화이트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겁니다요. 2번으로 해주세요. 요것도 한 점 있어요. 15,000원에 갑니다. 로비타 클래식 3번입니다. 18,000원이고요. 15,000원에 이것도 갑니다. 요거 두 포트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건 캔디입니다요. 아리스토 캔디 18,000원인데요. 요거 두 개 딸랑 남았고요. 요거는 흰색이에요. 화이트 요렇게 해주세요. 깔끔합니다. 18,000원인데 요것도 15,000원에 가는데요. 요것도 두 개 남았어요. 목마가렌시입니다. 요렇게 겹으로 된 거 하고요. 핑크, 요렇게 핑크로 된 거 하고. 자, 요거 맥스맘하고 요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개에 10,000원씩 보내신답니다. 4,000원짜리였어요. 꽃 피니까 예쁩니다요. 자, 이렇게요. 히스 파니까 핑크라고 합니다. 4,000원입니다. 3개 10,000원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름이 똑같은데요. 히스파니까. 요건 보라색이랍니다. 보라색하고 핑크하고 해서 랜덤으로 요렇게 3개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골든벨 수선한데요. 자, 요것도 4,000원, 5,000원 요렇게 한 거랍니다. 묵은 줄 압니다요. 3개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꽃이 이렇게 안 올라온 것도 갈 수 있어요. 섞어서 이렇게 갑니다. 매화 헐떡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헐떡이 4,000원이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요. 자, 사장님 댁에 수량이 여기 한 20개도 안 남고 열 몇 개 있답니다. 그래서 3개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아메리카 블루입니다. 꽃이 지난주보다 많이 이렇게 폈죠. 요거는요,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12,000원이고요. 사계 바람꽃입니다. 4,000원이고요. 레드 참 작약입니다. 빨갛게 요렇게 피는 거고요. 30,000원짜리입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백조 자스민입니다. 가격 7,000원이고요. 향기 좋아요. 요거 하나 계약했는데도 향기가 좋습니다. 제 분갈이 영상 있어요. 백두산 바이초롱입니다. 요렇게 피고요. 5,000원이고요. 요렇게 지금 된 상태로 가고요. 요거 모델님이 지금 하나 피었습니다. 구슬잔대고요. 3,000원이고요. 밥이 아주 짱짱하게 요렇게 잘 입고되었네요. 무늬트리안입니다. 색깔 굉장히 예쁘죠. 얘는 물 좋아합니다. 12,000원이고요. 넝쿨 장구채입니다요. 요거는 넝쿨이 져서 요렇게 자라는 게 요거 아이의 매력입니다.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빨간 뱀무고요.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3,000원인데요. 우리 집에 꽃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주황 뱀무고요. 3,000원이고요. 카멜레온 뱀무 4,000원이고요. 노란 겹뱀무 올해 신상입니다요. 3,000원이고요. 벨뱅크 뱀무입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가격 16,000원입니다. 벨뱅크 작은 포트 4,000원입니다. 고산 갓꽃 핑크고요. 자, 요건 보라입니다. 지금 꽃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겹 샤스타 데이지고요. 3,000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분홍 덜껑입니다. 3만원이고요. 키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월동 잘 되고요. 심으실 때요, 털지 않고 그냥 심어도 됩니다. 흙 좋아요. 분홍 덜껑이고요. 금새우난입니다. 15,000원인데요. 12,000원에 가고요. 금새우난이고요. 배풍등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는 한 25cm 정도 되고요. 가격 12,000원이고요. 배풍등이고요. 솔채가 예쁘긴 합니다요. 자, 요거 보라솔채 4,000원이고요. 요런 상태로 간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세상에나 요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위달매입니다. 자, 상품은 요건데요. 12,000원이고요. 색상이 랜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보라색이 피는데요. 더러는 핑크하고 흰색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핑크랑 흰색은요, 귀하답니다. 택배가 돌이 무겁고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방문하시면 잘해드린답니다. 미니 은끊키고요. 자, 저기는 잘 됩니다. 월동은 잘 되고요. 4,000원이고요. 담배초 4,000원이고요. 금황화입니다. 많이 쩔어 있어요. 이렇게요. 요거는 요렇게 자라는 게 매력입니다. 12,000원이고요. 금황화고요. 근상 찔레입니다요. 요렇게 근상으로 되어 있어요. 25,000원이고요. 찔레고요. 황금 꽁의 달입니다요. 노랗게 피는 겁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7,000원이고요. 황금 꽁다리고요. 소동명 꽁다리 백화라고 합니다. 10,000원이고요. 소동명 꽁다리고요. 한탄강 꽁다리 7,000원이고요. 좀꽁다리 7,000원입니다. 좀꽁이고요. 한탄강 꽁다리입니다. 시렌의 잭슨 발렌타인입니다. 묵은주입니다. 꽉 차 있어요. 15,000원이고요. 시렌의 잭슨 발렌타인이고요. 미니 둥글레 무늬종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10,000원이고요. 미니종이라 화분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끼용담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솔잎대극 중짠데요.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무늬빈카 4,000원이고요. 무늬빈카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는요. 분홍양지꽃 미스 윌 모트라고 합니다. 3,000원이고요. 양지꽃 월동 잘 되고요. 번식도 잘 됩니다. 요거는 홍양지입니다. 묵은주예요. 짱짱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00원이고요. 홍양지입니다. 시베리아 초롱꽃입니다. 노지에서 이렇게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4,000원이고요. 삼색인동입니다. 10,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요 정도로 자라 있습니다. 삼색인동이고요. 웨딩 찔레입니다. 4,000원이고요.
웨딩 찔레고요. 실잔데 보라색입니다요. 우리 집에 엄청나게 피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4,000원이고요. 요거는 흰색입니다. 4,000원이고요. 보라고요. 흰색입니다. 꼬리풀 3,000원이고요. 보라색이고요. 요거는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묵은지가 돼가지고요. 요렇게 묵었답니다요. 월동 잘 되고요. 꼬리풀 보라 분홍입니다. 좀 미역치입니다. 요거는요 미역치가 크게 자라는데 좀 짜가 들어갔잖아요. 미니 짜가 들어갔잖아요. 자, 요거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노랗게 이렇게 핍니다. 월동 잘 되고요. 미니 미역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 잎도 가장 작고 요렇게 피는데요. 자, 프랑케니아입니다.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프랑케니아고요. 미니 주명국 찐분홍입니다. 14,000원이고요. 자, 지금 받아보시면은요. 탈탈 털고 분갈이 해주세요. 활짝 잘 됩니다. 지금 해놓으면은 노지에서는요 세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자, 요렇게 꽃이 피는 거고요. 겹추명국 분홍이라고 합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요거는 흰색입니다. 겹으로 된 거요. 요거를 세트로 하실 시에 12,000원인데 10,000원에 가고요. 밥 양이 적어서 요거 두세 포트씩 요렇게 하실 분 있죠. 그런 분들도 요게 6,000원인데 5,000원에 갑니다. 두개 이상이면은요. 분홍이고 흰색입니다. 겹입니다. 유럽 분꽃 카유갑니다. 13,000원이고요. 월동이 잘 되고요. 받아보시면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요. 탈탈 털고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카유가고요. 립스틱 도단입니다. 보니까 꽃이 요렇게 속에서 오고 있어요. 3만원이고요. 사장님 25,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받아보시면은요. 요렇게 되어 있죠. 분갈이 하실 때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좀 크게 사용해 주세요. 립스틱 도단이고요. 사라사 도단입니다. 나무가 너무 좋습니다요. 3만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사라사 도단이고요. 가을의 단풍이 멋진 아이입니다. 명자 일월성입니다. 3만원이고 월동이 잘 되는데요. 이제 세 포트 남았답니다요. 히오도리 벚나무입니다. 7만원이고요. 5만원에 보내신다고 하시는데요. 요렇게 지금 꽃몽우리가 오고 있습니다요. 히오도리 벚나무고요. 사라사도단 아까 요거 3만원짜리 소개해드렸죠? 작은 포트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꽃이 요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름은요. 자엽승마라고 합니다. 잎이 요렇게 자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동 잘 되고요. 24,000원입니다. 하태떡쑥 3,000원이고요. 분홍 장구채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설초고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붉은 숫잔데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붉은 숫잔데입니다. 화이트 캔디 12,000원이고요. 월동도 잘 되고요. 번식도 잘하고 꽃도 예쁩니다. 화이트 캔디고요. 영국 앵초 노랑이고요. 4,000원이고요. 영국 앵초고요. 황금 매자고요. 꽃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2만원이고요. 러시안 세이지고요. 꽃은 이렇게 피고요. 3,000원입니다.
나무 무늬가 잎이요. 요렇게 무늬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무늬 벚나무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올해는 아마 꽃이 없을 거랍니다. 순이 쭉 이렇게 뻗어 있어요. 핑크 파르테입니다요. 장미 붓꽃입니다요. 8,000원이고요. 왕관 골무입니다. 4,000원이고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무가온에서는 잘 됩니다요. 요게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요렇게 잘 요렇게 월동을 시켰답니다. 왕관 골무고요. 하이베리 쿰인데요. 요 월동 잘 됩니다. 우리 집 마당에도 올해 싹잘 나오고 있어요. 요거 작은 건 4,000원이고요. 요건 나무가 조금 좀 이렇게 컸죠? 요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냥 살짝만 정리해가지고요. 노지에 이렇게 심어 보세요. 이거 강원도에서도, 운학산에서도 굉장히 이게 잘 된다고 합니다요. 하이베리 쿰이고요. 초음토입니다요. 20리터로 가고요.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방문하시면 4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 행사하고 있잖아요. 미르 몰야, 요 10,000원짜리예요. 요거를 여기 위치가 요 정도에 갑니다요. 네, 요렇게 싸서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손을 좀 요렇게 넣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요거 준비한 수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요. 요거는 10리터짜리예요. 택배비 포함 28,000원에 갑니다. 여기에는요, 부득이하게 요게 정정이 안 됩니다. 아이비 영양제입니다. 5,000원이고요. 오스모코트 있어요. 자, 요거는 4, 5개월용이고요. 7,000원이고요. 아이온코트 있습니다. 요거는 한 3개월용으로 보시면 돼요. 5,000원이고요. 메네들 있습니다. 요거 35,000원입니다요. 자, 요거는 하이포넥스인데요. 25,000원이고요. 요게 가운데 숫자가 높죠? 꽃이 개화하고 있는데, 뿌리게 되면 물을 타서 희석해서 주는 겁니다. 굉장히 꽃이 개화 기간이 길게 일어납니다. 활력제라고도 보시면 돼요. 영양제이면서요. 자, 요거 있어요. 제가 요거 쓰고 있는 거요. 바사코트 7,000원짜리가 있고요. 대용량 있어요. 이거 하나 사놓으면은 1년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벌써 하면 2개월, 3개월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거 쓰고 있습니다. 3, 4개월용입니다. 바사코트 2만원이고요. 흙삽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입고 하셨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거 3,000원. 자, 요렇게 생긴 거 4,000원. 요렇게 생긴 거 5,000원이에요. 이거 뭐 엄청나게 이렇게 뜨기가 좋죠? 요게 12,000원인데요. 3종에 세트로 하면은 사장님 10,000원에 보내신답니다. 그냥 흙삽 요렇게 해주세요. 요즘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벌레 생기는 데는 한 방에 K고요. 요게 6,000원인데요. 2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요거 다 사용하시면은요, 요 다이충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15,000원이고요. 다이충 요거에 10배 도는 용량이 있어요. 큰 거, 8만원이고요. 자, 요즘에 또 곰팡이도 많이 핍니다. 곰팡이에는 S입니다. 한 방에 S고요. 자, 요거는 한 방에 S를 다 사용하시면 보르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보르도는요, 15,000원이고요. 보르도 5배 되는 용량이 있어요. 요거 큰 용량은 6만원에 가고요. 제가 분갈이해서 뿌리는 요거 미르몰약이라고 있어요. 요건 2만원이고요. 자, 요거 5배 되는 용량이 있어요. 요거는 7만원에 갑니다. 요 미르몰약은요, 뿌리 발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런 효능이 있어요. 식물을 분갈이하고 나서 사용하면 활착이 잘 되고 이래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량은 생수병 뚜껑에 병뚜껑으로 하나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르도랑 다이충은요, 예방 차원에서는 병뚜껑으로 하나 넣으시고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두 개 정도 넣어서 사용하시면 잘 듣습니다. 시슴마사 대중소로 있고요. 3,000원이고요. 처음부터 소포장으로 사용해 보시라고요. 만원짜리 있고요. 수태 9,000원, 바크 2,000원이고요. 동생사 5,000원이고요. 저곡토 5,000원이고요. 녹소토 5,000원이고요. 화산석 이렇게 좀 굵은 거예요. 마감토 하신다고 요걸 또 주문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5,000원이고요. 훈탄 3,000원. 질석이에요. 질석 3,000원이고요. 펄라이트 3,000원이고요. 큰 대포장 50리터짜리 있어요. 그거 22,000원에 택배비 포함으로 갑니다. 산야초 3,000원이고요. 란석 2,000원짜리 대중소로 다 있고요. 참고로 제가 밑에 배수층으로 쓰는 거는 요거 대립을 쓰고 있어요. 재활용하면 골라 쓰기도 편하고 이렇습니다. 란석 대포장으로 된 거 15,000원입니다. 자, 이런 거는 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녹소토, 저곡토 큰 포 있어요. 녹소토는 큰 포가 20,000원이고요. 저곡토는 24,000원이고요. 경석 대포장 있어요. 이렇게요. 택배비 포함 20,000원입니다. 오늘은요. 백석동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